보기 전에 저는 신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전혀 몰라요. 쇼 아닙니다. 내가 왜 대롱 떨어야 되는데 아니거든. 이야 폭탄 떨어진다. 많이 웃어요. 사람들끼리 싸우기도 많이 하고요. 아이고 고집도 세고. 그러니까 사람 조심하세요. 끝. 사람은 다 태어난 월이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에 따른 사주도 분명히 다를 거고 운도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보편적으로 봤을 때 태어난 월별로 혹시 운세를 조금 봐주실 수 있나요? 1월부터 12월 딱 간략하게 한마디씩 봐주시면 네네. 1월이면 춥잖아요. 네. 춥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많이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보호해야 하는 그 건강적으로 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건강으로 많이 치세요. 1월생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건강 유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월은 어쨌든 봄이 오기 전에 아지랑이라고 하죠. 꿈틀꿈틀 되잖아요. 조금씩 나오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때 태어나신 분들은 조금 소극적인 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 성향이 달라서 서로 사주가 다르기 때문에 표현하는 방식은 와이드하게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이쁘게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2월생들은 조금 소심해요. 그래서 조금 그래도 할 말을 하고 살아라. 그런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게 2월생입니다. 그리고 3월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날씨가 풀렸잖아. 이제야 따뜻해지기 시작했고 이제야 기지개를 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2월생분하고 비슷하시죠? 약간 뭐 하나를 하더라도 차근차근 밟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많은 분들이 많으세요. 예를 들면 이런 서랍 속에 뭐 하나를 넣어놓더라도 차곡차곡 해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운세적으로 봤을 때 내가 앞에 앞길에 대해서 이것저것 판단을 해야 될 때 조금 실수가 적은 편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그거를 운으로 이용해서 잘 판단하고 가시는 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뭐 크게 조심해야 될 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4월생 분들은 화가 많으세요. 그 말은 뭐냐 하면 4월생이 특히 봄바람이라고 하죠. 봄바람이 부는 시기가 4월에서 5월이에요. 화가 많다는 말은 뭐냐면 그걸 식혀야 되잖아요. 식혀야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역마라고 하죠. 돌아다니는 기질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역마살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화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4, 5월생이세요. 그리고 5월생 같은 부분의 분들은 딱 한 가지예요. 그냥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많아요. 5월생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남의 말도 솔직히 잘 안 들어요. 앞에서는 알겠어 이렇게 말을 하지만 뒤에 가서는 절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 가요. 그게 5월생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6월생들은 솔직하게 다혈질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별거 아닌 것 같고 화를 내는 것도 분명하게 있을 뿐더러 자기가 화를 내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뒤 따지고 밀어붙이는 것도 강하고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부분 조심하세요. 그래도 그런 건 좀 아셔야 돼요. 그리고 7월생 분들은 활동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활동량이 많으세요. 7, 8월생 분들은. 그 분들로 따지자 하면 아무래도 이전에 있던 3, 4월의 역마살보다는 성향이 더 강하겠죠? 이런 분들 특징이 이때 연예인들이 많이 나와요. 이 생에 태어나신 분들이 연예인 아니면 선수, 운동선수 분들이 많이 나오고요. 8월은 한여름이죠. 8월은 한여름이에요. 더워요. 그렇기 때문에 짜증 많이 내고 신경질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신경질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는 지 고집이 세다는 소리죠. 자기 고집이 세기 때문에 남들한테 지는 것도 죽어도 싫어해요. 성격 죽이세요. 그러면 되고요. 9월 달에 생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욕심이 좀 많은 분들이에요. 특히 이 생에 태어나신 분들은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다 하면 쓸데없는 욕심도 많아요. 남이 가지면은 또 꼭 가져야 되는 시샘도 많아요. 그런 부분 조금은 내가 나누어 살면서 내가 그런 거에서 조금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10월이죠. 10월하고 11월 그 사이에는 이 말 해야 되나? 바람기가 좀 많아요. 그게 뭐냐 하면 춥잖아요.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자꾸 누구를 안고 싶은 거야. 이건 정확하게 저희 실령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하고 11월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은
남자 여자가 옆에 많으신 분들이고요. 한 여자 한 남자한테 만족 못 하시는 분들 솔직하게 많습니다. 제발 좀 자제하세요. 조금씩만. 그러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11월에서 12월이죠. 11월 말은 12월 이제 겨울이에요. 겨울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숨어 지내는 걸 되게 굉장히 좋아해요. 동굴로 들어간다는 표현 있잖아요. 또 한 번 강조하지만 다 다릅니다. 예, 아울러 봤을 때 12월생들은 분명하게 동굴 들어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 말은 혼자 집에 문 닫고 있는 생활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조금 우울증도 많아요. 우울증도 많아서 그런 부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이번 연도에 봤을 때 왜 해년마다 띠도 달라지고요. 해년마다 날씨도 기후도 많이 바뀌고요.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아울러 봤을 때입니다.